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로부터 5절까지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사무엘상 18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나단의 사랑, 그 요나단의 사랑이 어떠하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는 사울이 다윗을 곁에다 둔 사랑을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왕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본 순간에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과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1절에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사랑은 왕의 아들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번째로 친구의 사랑입니다. 왕의 아들의 사랑과 그 친구의 사랑, 이 두 가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은 보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떠하냐?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보면 자기를 비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사람의 모양은 종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왔다는 것은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물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자기 몸을 그 사람이진 그 종,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 그 사람이 그가 지은 죄, 그 죄의 값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확증하여 주신 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가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부터 우리 2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함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완전함을 이룬다는 그 완전함, 완전이라는 이 단어는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단어입니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우리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는 그 순간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 것이 어떠한 임재인가? 우리는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를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어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내 안에 성령의 그 마음이 나를 주장하게 된다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그를 보자마자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인 것처럼 이미 알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진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하면 바로 우리 안에 임한 성령 때문에 그와 같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이 의미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진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같은 성도 안에서도 그 사람을 볼 때에 이 마음 안에서 그냥 사랑이 넘쳐나요.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조건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에서 있게 되어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연결을 시켜줘서 하나가 되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으로만 주여 사랑한다고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아지게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진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그 깊이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왕자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을 사랑할 때 다윗은 이름 없는 사람이요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데 그 다윗을 보자마자 요나단은 어느 정도 사랑을 했다고 돼 있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진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이 사랑은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인데 그 사랑은 자기 생명과 동등하게 여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받지 마십시오.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심판에서부터 나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이미 십자가에 주셨는데 나를 어찌 건지지 않겠으며 나를 어찌 살리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반신반의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또한 의심하십니까? 아니요.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자기 생명과 같이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자기를 비어 낮추기까지, 또 자기 생명과 같이 나의 생명을 똑같이 여겨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를 당신이 가지신 의를 힘있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사랑입니다.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입은 그 사랑을 바로 요나단이 다윗과 갖게 된 친구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하고 똑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사랑,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그 사랑을 그가 사랑했을 때 다윗과 함께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잘할 때는 사랑하는데 못할 때는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건적인 사랑,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이 땅에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있고 또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있고 친구와 친구의 사랑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준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되 어떤 허물의 조건과 상관없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면 그건 온전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또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그들의 허물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라면 그 사랑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입니다. 친구와 친구가 정말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주신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에 하신 말씀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은 친구의 사랑, 플레어도 있고 또 우리에게 남편이 되어지는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 우리를 그 피로 낳은 스토르게의 사랑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리고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친구로 택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친구인데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이곳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였고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만이 가지신 의를 덧입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그 열매는 무슨 열매냐? 생명의 열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도록 한다는 말씀은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막힘이 없이 교통하는 관계, 의로운 관계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버리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받을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내 죄사함이 받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을 내가 가진 자로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을 우리도 똑같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영혼만 하나가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같이 나누고 공존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줍니다. 4절에 보니까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있습니다. 당신이 입었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데 그 겉옷은 하나님의 입으신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의의 옷, 아들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왕의 아들의 옷 입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옷을 입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의의 옷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지만 이 옷을 입혀주신 것은 바로 그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가 되어졌을 때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만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칼과 활을 주었어요. 이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예요. 이 무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능력에 그 능력인데 그 능력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생명의 능력을 칼이고 그것을 활이라고 표현하는데 칼도 활도 성경에서는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 또 그 전통의 화살을 가졌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그 의의 옷을 입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옷을 입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씀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또한 띠도 주었다. 이 띠는 무엇을 의미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것은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물과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의 허리에서 나음을 입어서 그의 갈비뼈가 되어지고 그의 아내가 되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진리의 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띠는 무슨 역할을 해요? 묶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진리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와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음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이 진리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로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은 하나님과 우리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도록 이 진리의 띠로 하나로 묶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지도록 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고 한 백성이 되어지고 한 통치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칼든 자와 함께 나아가서 블레셋군을 무찌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기에 그는 다윗을 알아봤어요. 다윗의 기름 부음이 있음을 알아봤고 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를 본 그 순간에 자기 생명처럼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된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으로 맺은 이 언약 절대로 변함이 없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변함없는 진정한 하나의 사랑의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영원한 언약을 어디서 맺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맺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입게 하신 이 언약을 맺어서 동등함을 얻게 하고 그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 언약, 이것은 그의 나라가 되어지는 언약이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 그의 자자손손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언약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자자손손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언약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순간에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은 시건한 언약이 아니에요. 변하는 언약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이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한 언약이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 언약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보여준 그 사랑은 우리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여기는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는 영원한 피예요. 영원한 속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속죄함을 얻은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언약을 받은 자인 겁니다. 아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그냥 믿는다고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 그런데 이와 같은 언약을 줬을 때 창세기 17장 11절 말씀,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했어요. 언약의 표징을,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언약의 표징을 갖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언약의 표징을 가진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가 들려져 있느냐,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정말 십자가에 죽어졌느냐. 로마서 6장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된 자라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었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 것, 이것이 우리 심령의 할례 표징인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뿌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 피뿌림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십자가에 사랑이 부어진 자요,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비우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비우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지면 나도 나를 비워서 예수님 앞에 나를 내어줄 수 있고 또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너도 이런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아들이 되어져서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았을 때 그가 참으로 그와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2절에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본 마음의 사랑은 요나단의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머무르게 한 이유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 곁에 머무르게 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필요가 되어져서 필요의 관계 때문에 관계를 맺는 사랑의 관계라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요나단의 사랑과 사울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그가 용기 있게 전쟁에 임하였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전쟁을 이끌고 자기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그를 곁에 둔 것이지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후에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랑을 가졌느냐,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심령의 십자가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졌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임한 것과 같이 5절 말씀처럼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지혜롭게 행하였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합당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하는 기름부음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또한 그 기름부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지도자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에게 임한 기름부음이 모든 자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군대장으로 다윗이 세움을 입게 된 것처럼 결국 나중에 그가 왕으로 추대함을 받게 되어진 것은 그가 스스로 높인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스스로 높인 것이 아니라 그의 기름 부음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고 결국은 그가 왕으로 추대를 되게 됩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이요. 둘째는 기름부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기름부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와 같이 그 사랑을 우리가 알되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되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국은 하나가 되어지도록 진리의 띠로 묶여지는 세움을 입게 하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서 그 허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함께 부어진 그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의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되게 하기 위한 사랑이요 그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 흘림은 영원한 언약의 피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고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졌다면 나도 죽은 자가 되어지고 나도 비은 자가 되어져서 형제 자매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그 진리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육의 마음이 아닌 영의 마음이 이웃을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옆에 두고 부리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영적인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분바되어져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무엇을 행하든지 지혜롭게 행하며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고 많은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온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사랑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